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전주성에서 전북과 제주의 2022 K리그1 경기가 펼쳐집니다. 만났다 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반복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양팀의 매치.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제주전은 언제인가요? 2009년 5월 2일 전북은 2만여 명이 운집한 제주 종합경기장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창단 최초 K리그 우승을 노리는 해였기에 고비가 될 수 있는 제주 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였죠. 전북은 초반부터 제주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원톱으로 나선 이동국, 그리고 에닝요를 앞세워 계속해서 제주의 골문을 두드렸고, 결국 전반 29분 김상식의 패스를 받은 루이스가 수비를 제치고 감각적인 슈팅을 날리며 제주의 골망을 세차게 흔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의 주장 이동식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전북은 후반전 이동국의 해트트릭과 최태욱의 골을 묶어 무려 5대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로 제주를 격파합니다. 제주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둔 전북은 5승 2무 승점 17점을 확보하며 해당 라운드 휴식을 취한 광주 상무를 1점 차로 제치고 K리그 선두에 등극하게 되죠. 2009 시즌의 결말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전북은 꿈에 그리던 첫 리그 우승 트로피를 전주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2011년 6월 18일 여름이 막 찾아온 전주성에서 전북은 제주에 1대2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경원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과 산토스의 멀티골을 앞세운 제주는 홈팀 전북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정규시간 종료가 1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까지 리드를 잡으며 승리의 9분 흥선을 넘고 있었죠. 이때 역전의 명수 본능이 전북 선수들을 일깨웁니다. 후반 42분 제주 김인호의 자책골로 동점을 만든 전북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거세게 제주를 압박했고, 결국 후반 44분 전주성 흑표범 루이스가 기적같은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합니다. 강희 대재 최강희 감독은 루이스가 발바닥 부상으로 주춤했는데 최근 경기력이 좋아 기대가 크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통해 루이스를 춤추게 했죠. 승리의 승점 3점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승부 끝에 값진 승점 1점을 얻어낸 경기도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19일 전주성 강수일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서성민과 에닝요의 연속골로 2대1 리드를 잡은 이날 무난하게 승리를 챙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이었을까요? 전북은 후반 39분 자일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6분 뒤 강수일에게 다시 한번 실점을 내주며 2대3 패배 위기에 몰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레오나르도의 결정적인 프리킥이 골대를 강타하는 등 패색이 갈수록 짙어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전북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던 후반 추가 시간 제주 문전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전북. 키커는 에닝유였고 모두가 직접 슈팅을 예상했을 때 그는 낮고 빠르게 문전으로 볼을 배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주 선수들이 라인을 끌어올리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제주 수비 마르케스가 결국 수비진의 균열을 일으키고 말았고, 틈새를 파고든 레오나르도가 골키퍼를 살짝 비껴가는 슈팅을 시도하며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박경원 감독을 비롯한 제주 벤치는 거세게 항의를 시도했지만 판정 번복은 없었고 전북은 홈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기게 됩니다. 2018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징계로 인해 벤치에 앉을 수 없는 변수를 안고 맞이한 제주전. 전북은 전반 21분 상대 수비 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키커로 나선 김신욱이 통안의 실축을 기록하며 좋지 못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고비를 넘긴 제주는 김호남을 앞세워 기세를 올렸고 전북은 제주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급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죠. 위기의 전북을 도운 구세주는 한교원이었습니다. 한교원은 전반 35분 상대 수비에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자 쏜살같이 달려들어 귀중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북은 후반 10분 정혁, 후반 20분 이동국, 후반 25분 손준호가 차례로 득점을 신고하며 4대0을 완성했고 3개의 추가 득점을 어시스트한 선수는 선제골의 주인공 한교원이었습니다. 한교원은 이날 경기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 해결사 면모를 톡톡히 과시하게 됐죠.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전주성에서 전북과 제주의 2022 K리그1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억 속 최고의 제주전 토요일 전주성에 방문해 만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움츠려진 가슴을 쫙 펴고서 소리쳐보자 승리의 함성 두팔을 벌려다 같이 외쳐 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게 간절한 소망을 담고서